선악과가 무화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무화과를 먹고 아담과 이브가 눈이 뜨이면서 서로가 옷을 안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입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대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걸쩍지근한 게 무화과 이파리 되게 아프거든요. 무화과 이파리에서 진액 나오면 그거 옷 못지않게 간지럽고 물론 자연 치유 된다고는 하지만 이브가 매일 저녁에 긁었을 텐데 큰일이네. 두 번째 메뉴는 무화과와 돼지 삼겹살 수육이에요. 제가 수육 삶는 방법이 조금 남들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쓰거든요. 근데 서양식의 수육은 간단해요. 양파, 당근, 대파 요 세 가지만 넣고 끝내요. 이 향신 야채가 웬만한 그 알코올 성분보다 오히려 잡내를 잡는 건 더 강력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그 좋은 놈이 샐러리예요. 샐러리. 샐러리 향은 보통 그 중국집에 짬뽕에도 보면은 샐러리 가끔 넣는 데 분 계신데 그분은 요리를 좀 잘하시는 분. 왜? 그 웬만한 생선의 비린내는 그 샐러리 조금만 들어가면 다 잡내가 잡혀버리거든요. 샐러리는 좀 많이 넣어요. 제가 두 줄기. 그 다음에 대파, 양파. 육수 뽑을 때 야채 육수에는 당근을 저는 듬뿍 넣어요. 왜? 단맛이 가장 많이 나오는 야채예요, 이게. 양파보다 훨씬 더. 양파는 오히려 양파의 단맛은 조리를 해서 3일 이후면 쓴맛으로 가요. 40인분 하기는 처음이에요, 사실은. 한꺼번에. 제가 수육을 삶은 비결 중에 하나는 20분은 처음에 20분은 아주 뜨거운 물에 삶아요. 그리고 두 번째 20분에는 중불로 전환하고요. 나머지 40분은 그 물에 그대로 담궈놔요.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요. 수비드라고 해가지고 저온 조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온 조리법이 결국은 저온에서 오랫동안 조리하면서 재료의 특성과 맛을 없애지 않으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먹자가 포인트인데 요 정도만 해도 돼지고기가 많이 부드러워져요.